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자,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또 읽어드립니다.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. 최대한 할아버지와의 그 대화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재현해 써봅니다. 저는 늦은 밤 집으로 귀가. 근데 담벼락 옆 좁은 틈에서 전 보고야 말았습니다. 이웃 할아버지께서 그 좁은 틈에 쭈그려 앉아 뭔가 힘을 주고 계신 모습을. 저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고 서로 5초간 말이 없었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, 저기 뭐 하세요? 그러자 할아버진 흠칫 당황하신 것 같더니, 숨바꼭질. 네? 그럼 이 냄새는 뭐, 냄새가 뭐예요? 방구꼈어. 근데 그럼 바지는 왜 벗으셨어요? 더워서. 다시 5초간에 정적이 흐른 뒤에, 근데 냄새가 안 사라지는데요? 계속 끼고 있어. 방구가 계속 나와. 네? 할아버지가 무안하셔서 차마 큰일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애써 모른 척. 그럼 혹시 휴지 안 필요하세요? 휴지? 좀 줘. 줘. 아, 왜요? 코뿔개. 코뿔개. 나 코뿔개. 나 지금 덥고 그래서 코가 나와. 네, 갖다 드릴게요. 전 집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다가 할아버지께 갖다 드렸어요. 그리고 그냥 모른 척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것이 맞는 행동인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다음날 제가 없는 사이 이웃집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감사의 뜻으로 바나나를 주고 가셨대요. 엄마는 갑자기 왜 바나나를 주냐고 물었더니, 아, 그냥 너무 많이 사갖고 그냥 한 송이 주고 가는 거예요, 하더니 바나나를 놓고 가셨대요. 할아버지 끝까지 비밀로 해드릴게요. 7만 원 드리겠습니다. 저는 6만 원이요. 저 7만 원이요? 7만 원입니다. 자,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?